그, 저기를 조정하니까. 이게 지금 뭐. 아, 그, 옳지. 이게 이 정도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보이시죠? 네. 글쎄, 다른 데서는 강의를 하면서, 니다나 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니라고. 그런데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이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어 연결이 서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이를 아 오래 오래돼요.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제가 나이가 아홉 살때 경전을 접했어요. 어, 경전을 접하고. 어, 그 초기 경전을 계속 읽고, 어, 마음에 어느 정도 양식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야 출가를 할 준비가 되었구나 어, 생각을 해서 출가를 제가 했는데, 3살까지 맛봤던 평화를. 한 10여 년 동안에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우리 은사스님과 저와의 사상적인 충돌, 어, 충돌이 한세번 정도 어, 있었어요. 그세번 정도 있었는데, 어, 그게 첫째로는 이제 계율에 관한 거였어요. 행자 시절에 제가 이제 밭을 가는데, 제가 사형들은 다 밭을 갈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은사스님 너는 왜 일을 안 놓? 그래서 율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있는 다 보니까 대답을 바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개유를 파하고 먹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니까 너는 더블 죄다라고 <laughs> 하는데 그게 농담 같지가 않고 뭔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그고운사절은한 달에 한 번씩 철야정진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관 타자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그 생각이 없는 무심한 상태는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는 부르셔서 너는 무슨 수행을 하는가라고 해서 고성제를 관합니다. 고성제를 관하면 마음의 그 번뇌와 잡념이 사라집니다. 하니까 그렇게 수행해서는 힘이 없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를 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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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도 생기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문도 생기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관의 그 오정신관을 통해서 차례차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논리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 힘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동안 고성재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자신을 단속하고 살아왔던 것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십여 년 동안 이제 고통을 겪다가 이제 그 스리랑카로 이제 가서 불교가 무엇인가 그런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불교가 무엇인가, 초기불교와 그 대승불교, 아라한의 이상이 맞는 것인가, 보살의 이상이 맞는 것인가, 선종과 그 다음에 지관법, 어, 어느 수행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계율, 21세기 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자비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베풀어 줘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행자 때 아주 본격적으로 그 마음에 부딪혔고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이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풀기 위해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7년 동안 그 다음에 인도에서 한 10여 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뭘 했냐면 인도 철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인도 철학을 공부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대승불교는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아류다 라고 하는 것이 유럽발로 해서 인도로 해서 우리나라 지성인들을 강탈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가를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 힌두교의 그 경전들을 한 100여 권 정도 산스크립트 원본으로 이제 차근차근 외다에서그 다음에 브라마나 우바니샤들을 통해서 육파 철학까지 기원 후 8세기 정도까지 작품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은 이 아드바이타 외단타의 스승은 가우다 바다. 가우다 빠리까를 파리, 지었고, 그 다음에 쌍카라짜리의 할아버지 의 스승이 되는 이 가우다 빠다. 이 사람이 그 가우 바, 가우다 빠다 까리까라고 하는 사장으로 만든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시작이 나무붓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이 유식과 중간에 대한 그 내용이고, 사장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해결되지 않았던 베단따의 사상을 불교에 의해서 아드바이타 베단따로 그렇게 새롭게 설파한 내용.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드바이타 베단따의 아류가 불교가 아니고 이 아드바이타 베단따가 대승불교 유식과 중간의 아류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심정에서 대승경전을 바라나시에 가서 하나씩, 물론 그 전에 한 6년 정도 구사론을 야소미스트라의 칭우죠. 칭우대사의 주석서를 통해서 구사론을 한번다 읽고 난 다음에 대승경전을 읽어보니까 대승경전의 가르침이 초기불교의 가르침하고 어, 산스크리트 원전을 읽으니까 어, 너무나 다르지 않고, 어, 너무나 그 동일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세월이 발달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차이, 그 다음에 언어적 차이,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용어의 차이, 그런 차이고, 그 안에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가 바로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여기에는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전혀 다르지 않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세월이 오래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 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어, 그 불교신문에 연재를 해서 지금 이제 2년이 됐고, 그 다음에 1년 더하면 3년째가 되는데 다 완성이 이제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섯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어, 초기불교 두 번째, 구사론, 대승으로 넘어가는 데는 구사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사론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위에다가 대승의 옷이 입혀진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구사론이 브릿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중간에 구사론을 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유식이 중간에 보충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식의 그 수행 저는 십지경과 능가경을 유식학파로 그렇게 간주를 해요. 어, 현대학 그 학자들은 얼마 전에도 경북대. 그산스크리트 학자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유, 그 십지경을 중간 학파로 그렇게 보는데 나는 유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십지경과 구사론의 아, 아, 능가경의 바탕을 두어서 어떻게 달마선이 나왔는지 연결이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달마선과 그 다음에 육조해능선. 그래서 달마선은 유식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해능선은 중간학파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영가 스님은 천태지관이니까 그거는 이제 구사론의 바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그 선종의 적기는아 화음의 그, 그 학자였던, 어, 아, 누가 기억나는가요? 그 화음의 학자 중에서 선사가 규봉종밀 아 규봉종밀 스님의 그 선어 규봉종밀 스님의 선 이렇게 이제 선은 네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대종파의 사상적 배경과 수행적 배경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종파 그러니까 초기불교 그 다음에 아, 구사 혹은 서일 체입의 그 다음에 중간 유식의 각각의 수행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행 방법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선종의 공통적인 수행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초기 불교에서 어, 그 초기 불교에서 수행의 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어, 저는 두 가지로 어, 그렇게 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초전 법륜경에서부터 그다음에 순서대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어, 6개월 안에 설하신 세계의 중요한 경전이 있죠. 어, 초전법륜경 바르나시에서 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화상경을 역시 사르나때에서이두 개의 경을 연달아서 설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야시사로 가서 어, 삼가섭과 천명의 제장들에게 불타오름의 경을 이제 설하고. 이제 고개 이제 전부 다 6개월 안에 부처님의 성도 6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세경전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적인 수행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초전본문경에서 나오는 사성제를 이해한 것을 사자냐나 어 이제 되네 저쪽에 보이는 가요 사자냐나가 저쪽에 빨간 점이 보이는가요? 아 여기를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저쪽을 바로 해야 되는가요? 저쪽에 바로. 그러면 마우스로. 마우스로. 아 보이는가요? 아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이제 삼전1 2행상이라고죠 그래서 사성제를 세번 어, 설명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성제를 샀자 사자, 사성제를 샀자를 냐나 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끼자 냐나 그래서 사성제를 끼자 아, 수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깠다 냐나 그래서 have done 그러니까 나는 사성제를 다 수행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로는 알미고, 두 번째로는 그 수행이고, 세 번째로는 다 행해서 마친 것. 자 이것이 후기 불교로 내려오면서 용어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 사자냐는 견도라고. 이제 이런 이름이 정확하게 연유를 주어가면서 정리한 것은 구사론이에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제 뭐그 전에라도 이런 그 연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사짜냐냐가 구사론에서는 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끼짜냐나를 수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까따냐나는 그 다음에 까따냐나는그 이제 무학, 아, 무학이 그래서 견도의 그 다음에 수도의 무학이라고 하는 수행의 3 단계가 어디에서 초전 법륜경에서부터 시발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에도 보이고, 그리고 유식에도 보이죠. 어, 유식에서는 물론 이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견도라는 말 대신에 통달, 수도라는 말 대신에 수습, 그리고 어, 무학이라는 말 대신에 구경위라고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가로 열고 유식에서도 통달을 견도라고 서로 이렇게 인터체인지블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가 중간학파에서도 이 3단계를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그 4대 종파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수행의 공통점 하나를 뭐를 볼수 있냐면은 어, 견도 수도 아, 무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어, 공통적인 요소가 또 뭐냐면 우리는 상유자니까요. 나 여러 경전에서 무엇을 보냐하면은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쌍유타니까야 희생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희생경 혹은 삼킴의 경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경전 내내 많이 나오는 것이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후기 불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뭐라고냐면 아트마나이트람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소를 다르마 나이트랍냐 그래서 아에 대한 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아소가 법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간 유식에서는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아와 법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초기불교 구사 이 중간 유식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핵심적인 기둥으로 삼아서 이 모든 종파가 특히 선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견도 그다음에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수행을 어 공통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학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살짝 다른지. 그다음에 아와 아소를. 에 대한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이 각 학파마다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그것을 중정적으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그렇게 보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좀 괜찮은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무아상경 아낫다 라카나 수타 아낫다 라카나 수타에서는 오온 무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아키파리아야 불타오름의 경, 불타오름의 경에서는 마음의 인식 대상에 대해서 삼계화택의 그 비율을 들어서 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사실은 삼계화택이라고 하면 조금 어, 저기하고 그 아키파리아야 수다에서는 인시가는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으로 불타오는가? 탐심으로 불타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센세타 여섯 가지 식은 무엇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냐 하면은 탐심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진심에 의해서. 치심에 의해서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육식은 무엇을 연으로 해서 오는가 하면은 여섯 가지 경계 대상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여섯 가지 경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2 번과 3 번의 경이 두 번째를 만약에 중간의 용어라면 아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세 번째 경제는 어 복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것처럼 구사론과 유식에서도 견도 그 다음에 법모하는 수도 해탈은 무학도라는 이름으로 강조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용어가 될지 모르는데,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어, 초기불교, 구사론, 중간, 유식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전혀 다른 색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초기불교 구사 중간 유식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깨달음하고 달라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다가 더 강력한 증거를 저는 이제 들어서, 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제가 연구한 그 기독교의 수행 방법이나 아니면은 힌두의 육파 철학 수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와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심지어는 기독교나 육파 철학까지도 들어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육파 철학과 기독교와 불교의 1500년 동안의 그 4대 종파의 수행이 동일한데 선종이 여기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 그 결론은 이제 이제 앞에 있는 네 개의 수행 방법이 어떻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육파 철학의 수행을 논리적으로 다 펴내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이제 저절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육파 철학의 수행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장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 설명하지 않고, 일단 불교의 4대 종파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어? 왜 사라졌을까? 아니, 내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점도 잠깐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 불교학자들은 각 종파가 다르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되어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특히 설일체 유부와 용수모살의 치열한 그 논쟁, 논쟁이라고는 할것이 없고 서로가 없는 자리에서 <laughs> 따로 그렇게 비방을 그렇게 비난을 했으니까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자성과 이제 무자성에 관한 그런 거예요. 그공이중간학파에서는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자성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초기 불교나 설일체부에서는 법자성설을 그 얘기하죠. 수바 바바라고 하는 법자성설을 얘기하는데 이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고 이두 개가 둘 중에 하나는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을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서로 다른 다이멘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것을 얘기해도 전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제부에서 법의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말하냐면은 물에도 자성이 있고 불에도 자성이 있고. 화를 내는 것도 자성이 있고 자비에도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네 개의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성질이 없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물과 불의 성질은 각각 다르죠. 그다음에 화와 자비의 성질도 각각 다르죠. 이제 이 설체부에서는 이것들의 성질의 자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간 학바의 무자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여기서 중국 불교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오해가 되었던 이제 무의법, 파라마 아르타, 파라마타. 이제 산스크토는 파라마 아르타고, 그 다음에 빨려론 파라마타죠. 진제에 대한 적금 방법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유식보다는 중간학파가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중간학파가 먼저 구마라지바이에서 먼저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자, 그래서 중국의 초창기의 그 선사들에게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삼무르띠 사자와 파라마따 사자라고 하는 중간학파는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나 청정도론 그리고 설일체유부 유식학파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고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파라마따 사자 진제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쌍카타 바라마따쌍카타면유이라고 번역하죠. 혹은 이제 직역하면 쌍카타 컨디션드. 조건된 형성되어진 진재가 있고 그게 유의법이고 그다음에 어 쌍카타 바라마따 그다음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해체된 진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청정도론이나, 아면 아니면은 이제 테라바다 아비담마 혹은 구사론에서, 음, 네 가지 바라 맞다를, 진재를 얘기하는데, 그네 가지가 뭐죠? 색, 심, 심소,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열반이에요. 색심심소. 자, 그런데 이네 가지가 다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색심심소는 어떤 것이죠? 언잇자 생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입법이에요. 근데 열반이 생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열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열반은 어상카타, 해체된 진제예요. 그래서 열반하고 색법과 심법과 심수법은 같은 진제인데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이두 개의 다른 진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인도 학회에 가서 얘기할 때도 많은 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2012년에 또 우리 그 불교 학회가 있어서 고노민 선생도 거기에 참가했는데 고노민 선생은 구사를 오래 공부하셨는데 내가 이세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처음 들어봤다고 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그 동북아권에는 이 삼상의 진리가 별로 그렇게 유행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 그세 가지의 다른 진리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의의 진지하고 무의의 진지를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첫 번째 예가 정형사 회원센사가 진망화합식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진을 무슨 진으로 해석했냐면은 무위의 그진그 다음에 진여의 진으로 진여심의 진으로 해석했어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진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해탈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무위의 진제예요 그래서 무위의 진제하고유의의진제를 혼돈한 역사가 중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조금 존재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설일체 부위에서 자성은 유의의 진재가 자성이 있다고 하지 무의의 진재가 자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중간학파의 진재는 오직 무의의 진재만 진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론이나 금강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론 여기에도 제3강에 금강경이 나오지만, 중간학파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인정하는 진제는 무위의 진제만 진제이고, 유의의 진제는 내려앉아요. 내려앉아서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속재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성과 중간학파 혹은 용수보살이 이 법실재론을 얘기한 것을 신라하의 설일체 유부를 비난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그법실제로는유의 진재를 말하는 것이지 무의의 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학파에서는 카테고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무의의 진재 아니면 은속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너무 뭐라고 할까? <laughs> 조금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그 급작스럽게 갔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거는 어, 그냥 서론 정도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런 그 오해들이 저는 이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어, 두 가지 정도의 반론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있는 그런 뛰어난 스님들이 이런 오해를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건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언제 생겼냐면은 한 벽에 어원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읽으면서 뒤에 있는 조사가 앞에 있는 조사들 다른 악파를 비난할 때 객관적인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사들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종에 대해서는 통달했을 줄 몰라도 타종파에 대해서 통달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타종파의 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를. 굉장히 저는 그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읽으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느냐면은 어떤 조사스님이 자기 종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믿어도 된다. 그러나 타종파를 얘기할 때는 에포케, 가로를 쳐라.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증거가 없는데 부정하지도 말고 일단 타종파에 얘기하는 것은 다 가로를 쳐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예가 그 바스반두 세친 존자가 경량부 공부를 좀 하다가 설의 체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시미르에 갔잖아요. 카시미르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4년 중국이 하면 인도에 하면 9년 후에 나중에 스승에 의해서 발각을 당하죠. 너는 다른 그 종지를 가지고 있구나. 네가 들키면은 죽음을 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날이 새기 전에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마이월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세친존자가 살았던 기원후 4세기 혹은 3세기 후반에서도 같은 불교 내에서도 약간의 그 다른 경량부하고 설치해 보는 시스터 종교라고 할수 있는데 종파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공부할 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공부했. 해야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종파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소스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조사 스님들은 타 종파의 것도 무조건 다알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해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서로는 이 정도로 음 하고. 음. 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의 수행론. 저는 주로 수행론 위주로 어, 다루지 일반적인 교리까지 자세하게 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은. 어, 지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리까지 하려면 10년 이상을 각 학파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40년 50년 하면. 그러면은 결론도 보기 전에 <laughs> 너무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수행론으로 들어가서 어, 그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것이 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행론 위주로 어, 다르게 두었습니다. <laughs> 자 먼저 사성제 사성제가 저는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은 어,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현대인들이 어, 당하는 고통은 저는 세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는 몸에 대한 고통. 그 몸이 병이 생겨가지고 오는 고통을 부정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고통. 자기 혼자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정신병이 대부분 다 심적.